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 절 헬라 성경 48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며 나아가 이 말씀을 잘 전하여서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Acusas de hoti Ioannes paretote anecoresen esten Galilaian kai katalipon ten nazara elton katokesen eis Capernaum ten paratalasian en holiois Zabulon kai Nephtalim. 제가 한번 천천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수종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쿠사스 들으신 후에 이 말이죠. 아쿠오의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죠. 남성 단수 주격 들으신 후에 무엇을 들으신 후에 호티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호티는 되시죠. 무엇을 들으신 후에 요한이 파레도테 하면 넘겨지다 파라디도미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요한이 넘겨졌다는 그것을 들은 후에 아네코레센 하면 아나코레오 물러가다 피하다 그 말이죠. 요셉이 바로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다 애굽으로 물러가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물러가다 그렇게 말할 때 썼던 말이죠. 물러갔습니다. 어디로? 갈릴리에로 물러갔습니다. 다시 합니다. 들으신 후에 그리고 무엇을 들으신 후에 요한이 넘겨졌다. 잡혀서 넘겨졌다는 그 소식을 들으신 후에 아나코레오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물러갔습니다. 어디로 물러갔습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갔습니다. 이 갈릴라이아는 갈릴라이안 그래서 헤테스테텐 에이스 플러스 사격이죠. 어디로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갔습니다. 세례요한이 잡히고 예수 운동의 핍박이 시작되자 예수님은 잠시 피하십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그리고 카탈리폰 하면 카탈레이포의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떠났다 그 말이죠. 떠났습니다. 떠난 후에 어디를 떠난 후에 나사렛을 떠난 후에 갈릴리 나사렛을 떠난 후에 그 말이죠. 목적격 갈릴리 나사렛을 떠난 후에 어디로 왔습니다. 엘톤 하면 엘코마이의 제2부정과거 능동태 남성 단수 주격 엘코마이의 제2부정과거 능동태 남성 단수 주격 나사렛을 떠난 후에 그리고 온 후에 어디에 온 후에 에이스 카페르나움 가브나움에 온 후에 그 가브나움은 어디 있는 도시입니까? 해변에 있는 파라탈라시안 하면 해변이죠. 해변 탈라사가 바다고 파라가 옆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파라탈라시오스
예. 여성 단수 목적격 바라탈라 시안 해변에 가브나움으로 와서 온 후에 카토케센 하면 카토이케오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주저앉다 자리를 잡다 그 말이죠. 눌러앉다 그 말이죠. 우리까지 다시 합니다. 그리고 떠난 후에 어디를 떠난 후에 나사렛을 떠난 후에 그리고 온 후에 어디에 온 후에 해변에 가버나움으로 온 후에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자리 잡았습니다. 눌러앉았습니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에 해변의 가버나움을 설명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And olios 하면 올리온 중성명사죠. 중성 복수 역격이죠. 그 지역 안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안에 있는 해변의 가버나움으로 온 후에 정착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한번더 보겠습니다. 12절. 그리고 예수께서 들으신 후에 무엇을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그 소식을 들으신 후에 물러갔습니다. 어디로 물러갔습니까? 에스텐 갈릴라이안.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갈릴리 나사렛을 떠난 후에 카탈레포의 부정과거 분사 능동태 남성 단수 주격 갈릴리를 떠난 후에 그리고 온 후에 어디로 온 후에 해변의 가버나움으로 온 후에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해변의 가버나움을 또 설명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들 안에 있는 해변의 가버나움으로 온 후에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더 해볼까요? 천천히 한번더 해봅니다. 그리고 들으신 후에 무엇을 요한이 잡혔다는 넘겨졌다는 그 소식을 들으신 후에 물러갔습니다. 어디로? 에스텐 갈릴라이안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떠난 후에 나사렛 지역을 떠난 후에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들 안에 있는 해변의 가버나움에 온 후에 정착했습니다.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천천히 한번 그 구문을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전개해 나가는지, 어떻게 말을 구성하는지 한번 자세히 천천히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헬라어의 그 구문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면 헬라어를 읽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게 되지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셨죠. 그리고 거기서도 나사렛 땅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의 해변의 가버나움에 가서 정착하셨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은 아직 활동할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급하게 나서지 않고 기회를 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인도를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